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알바를 쓰는데 60시간 쓰면 주휴수당 줘야죠. 또 요즘에 또 근로자에게 또 공휴일 또 뭐도 월급을 줘야죠.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인건비로 더 나간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본인 얘기하세요. 4대 보험을 다 들어줬다고 직원들이 말해요. 아, 잘하셨네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목사님, 예, 남는 게 없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가야죠. 그러면 월요일에 교회는 가셔야죠. 제가 그분이 안타까우게 다른 교회, 이단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도 뭔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단이라고 안타깝죠.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간다고 하는데 가라고 해요. 그렇죠? 돌아오기도 하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오늘 제가 짧은 대회였지만 그걸 느끼면 느끼는 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사라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뭐합니까? 세상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참 많이 본문을 했다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니까 12장을 끝내자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를 하자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로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진정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뭐요? 의식할 때 진정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1절과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라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총 몇 개가 있었냐면 13개가 있었어요. 13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입구가 크고 주름이 이렇게 있죠. 그게 몇 개가 아니라 13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다 되면 어디요? 한 곳에 모여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아니겠죠. 가운데 쪽으로 다 헌금이 모아지게끔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헌금함을 뭘로 만들어냐면 노수로 만들어놨어요. 노수로 넣으면 동조를 넣은 거 없던 내가 땡그랑 소리가 나게끔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동조를 많이 넣는 사람 뭔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많이 나고요. 헌금함을 적게 넣은 거요. 땡, 땡그랑 이게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들 많은 헌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많으면 동조 떨어진 소리가 굉장히 요란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헌금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부자들이 그를 은근히 즐기면서 동전을 수없이 부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가부는 두 랩돈 곧 한 고드라트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단계가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에 한 두 랩돈 한 고드라트가 얼마 되냐면 1,000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주 작은 한 푼의 단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보였는데 그 여인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동전의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 그것도 헌금이냐고 조용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본문의 과부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린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누구요? 하나님을 의식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진정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것을 의식하며 드려진 것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일심의 헌금입니다. 일심의 헌신자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요? 하나님을 섬겨 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 살아가니까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그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 갔더니 우리 처남 하나가 깊이 저를 불러요. 아니 왜요? 하더니 내가 목사님 근심이 있어요. 뭔데요? 내가 11조 몇 개 떼먹었어.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이게 너무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드리고 싶대요. 그럼 드리세요. 드리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교에 드리세요. 근데 어려운데 좀 지나면 동기생이면 뒤에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계산해서 정확하게 드리세요. 그 얘기를 드렸더니 헤어지며 사니가 목사님 제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는 거예요.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 꽤 있구나. 우리 처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들 많은 헌금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부자들은 헌금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부자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적은 물질이었지만 그 생활비 전체를 드리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건 나의 삶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아 주실 것이다 인정해 줬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명절에 어머니 댁에 갔더니 미라의 선교단에 섬겼던 박 무슨 목사님의 간단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 생각이 들고 미라의 선교단에 계속 지원을 해서 됐대요. 그 미라의 선교단 본부장님 불러서 갔더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기대됐다는 거죠. 선교단. 저에게 사례를 얼마 주실 것입니까? 사택은 몇 평을 줄 것입니까? 막 얘기를 했더니 이 미라의 선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래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난감한 표정을 짓지?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우리 미라의 선교단은 목사를 청빙할 때 사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택도 주지 않습니다. 다 자비량으로 후원을 받아오셔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썰렁해서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보다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돈 벌기 위해서 갔냐? 내가 가는 데 간다며. 네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날 쫓아가서 미라의 선교단이 아무도 후원되지 않고 아무도 조직되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수로 가겠습니까? 여수로 가겠습니다.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데 뭐요? 자기 생활비도 드리고 자기 사택도 구해주신다는 간증을 제가 어머니 때에서 명절날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얼마나 은혜가 쓰러운지 하나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의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개척할 때 고 이무영 목사님이 유 목사 손을 잡고 저한테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유 목사 우리 교회는 말 못 도와준다. 아 예 목사님. 근데 네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네 거를 치워줄 거다. 그것을 믿고 나가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목사님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가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헌신은 우리 목사님 헌신은 잘해서 저런 얘기를 하신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지를 누가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헌신도 누가요?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의미해요? 삶의 주인이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마음에 정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마음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요? 뭐라고 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처음 잃은 열매 드려라. 그 말한 게 뭐합니다? 내 창고가 포도주의 부하가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한 것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향한 중심 우선순위가 바로 섰을 때 경제적인 축복도 모여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부의 대명사는 록펠러, 치약회사로 유명했던 콜케이트는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용돈을 주면 10분의 1은 뭐요? 오른쪽 주머니에 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11조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드리게 되어졌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먼저 세우는 자녀양육, 우리가 먼저 되어줘야 합니다. 뭐요? 돈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라 여러분들 각종 헌금을 드릴 때 뭐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별해 드린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위기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왜요? 헌금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다 고백이 난다. 라며 가정경제의 중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이요. 희생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가리켜 그 제물을 영어로 뭐랬다? Sacrifice. Sacrifice. 무슨 뜻이냐? 희생. 제물. Sacrifice. 뭐라고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분 두뇌돈 자신이 가진 전부를 보였다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내 돈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뭐였다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아니 다윗왕이 사울왕에 쫓겨서 어디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타작마당에 들었는데 다윗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마음이 계속 생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다시 예배드리면 반드시 뭐 하세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재물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울왕에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즉 소와 양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아리우나가 보고 뭐합니까? 아, 다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아, 재물이 없구나. 내가 대신 주어야겠구나. 내가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요 예배를 드립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갑을 지고 내게서 살이라. 갑옷이는 내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지 아니하리니 다시 모르지. 아멘.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갑옷이 누구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않겠다. 범죄는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희생하면서 드렸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재물을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즉 이것처럼 내 정성, 내 땀방울, 내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의 희생품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보여준 바로 홍금의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가 유력 반발했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그대 들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듭니다. 핍박과 가문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연보합니다. 구제연금을 모아요. 그러다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할 뿐 아니라 심의 진하도로 자원하여 드렸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심대로 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힘의 진하도록 보였다?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도니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희생의 헌신자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헌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전체를 드리는 정신입니다. 뭘 드린다고요? 전체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과 4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마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라. 이 가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득 소유 곧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의 적은 헌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모든 전부 그 단어가 중요한 거야. 모든 전부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심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가진 것에 비하면 지극히 못된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보면 거들을 피우면서 외식적인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는 가난한 가부의 둘을 통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 여인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처럼 전체를 드리는 전심에 헌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 속에는요. 미안하지만 100%라는 말이 있어요. 80%만 하고 나서 내가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체 헌신은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난 당신을 80%만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미천해보고 약해보고 보잘것없어서 그 모습 그대로 100%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사랑이 뭘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듯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전체를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라고 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던 마게도니아의 교회 성도들이 전체 헌신, 전심의 헌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힘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진화로 하나님께 드린 희생적 정신이 바로 전심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전심의 헌신을 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자신의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이 우상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만몬의 집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예배자가 헌금 행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나 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니라 뭐라며?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 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곳입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전심의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단교회가 여기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크게 날아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꼭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이처럼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전심의 헌신자들,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맡기려고 합니다. 한자 사자 성어 중에 돈제일주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돈제일주 무엇입니까? 돼지 말굽과 술 한 잔이라는 뜻입니다. 사기에 보면 골계 멸전에 보면 제 나라 위왕이 초나라의 공격을 받고 조나라의 원명을 요청합니다. 위왕이 예물을 줘 조나라의 사람을 보낼 때 사절단에 수두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소신이 오면서 풍작을 빚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겨우 돼지 말굽 하나와 술 한 잔을 들고 들과 밭에 오곡이 차고 넘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바치면서도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커서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양이 크게 깨닫고 예물의 양을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제 나라가 수두권의 지혜로 수많은 원병을 지원받게 되었고 초나라는 싸우지 않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돈제 일주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배 떠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6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 원도 채 못 되는지 때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보다 그 헌금을 드린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왜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과부현신과 충성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세계는 눈에 드러난 것을 보지만 영적인 세계는 마음과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충실한, 아니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진실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의 축복이 임하여져서 야베스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정한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있습니까? 전체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한 신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을 주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가난한 농부